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요청해준 쿠션과 최근에 나온 핫한 신상 쿠션 10종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밀착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보타니킬보터만 인텐시브 판테놀 앰플 쿠션. 일단 쿠션 퍼프 같은 경우는 짭짭짭짭짭 피부에 밀착력 있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한번 찍으면은 요 정도. 저는 반쪽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콕콕콕콕 찍어서 좀 던 다음에 진짜 딱 발랐을 때는 앰플을 그대로 얼굴에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커버력 같은 부분도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촉촉한 쿠션들은 완벽한 커버가 되기가 힘든데 그 투명한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커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커버력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보타니킬보는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밀한 부분을 바를 때 좋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방금 말한 커버력은 제 예상에 대비한 커버력이고요. 요 정도예요. 근데 제가 내추럴 베이지를 샀는데 색상이 왜 살짝은 밝은 것 같죠? 지금 화면에서도 광이 굉장히 예쁘게 돌잖아요. 근데 실제로 광이 훨씬 예뻐요. 진짜 앰플을 한 통 이렇게 뭔가 그 쫀득한 앰플 있잖아요. 뭔가 리퀴드한 앰플이 있으면 또 쫀득한 쫀득하게 넣어줄 것 같은 그런 앰플처럼 쿠션도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션을 바를 때도 이게 촉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쫀쫀하게 잡아서 올라가는 느낌이 더 크고요. 모공 커버 같은 경우는 크게 잘 되는 타입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전 좀 해가지고 지금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됐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은은하게 이렇게 모공들이 보이죠. 그리고 코옆 기음도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게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딱 당겨서 올려줘야 돼. 그래도 촉촉하게 가을 겨울철에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쿠션인 것 같아요. 특히 피부결이 약간 고우신 분들, 예쁘신 분들은 피부결을 살려주면서 촉촉하고 광택감 있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 쿠션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 굉장히 피부가 피곤한데 쿠션은 좀 바르고 싶다. 이런 날에 가볍게 쓰기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미디엄. 얘는 좀 만졌을 때 겉표면은 쫀쫀하고 밀착력 있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안에는 퐁퐁퐁퐁 거리는 퍼프거든요. 잘 흡수하고 잘 뱉어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 정도. 그러면 바로 얼굴에도 올려볼게요. 근데 여기 보타니킬보 쿠션 진짜 예쁘다. 광 너무 예쁘죠? 우후. 사실 정샘물 쿠션은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발라볼게요. 쿨링감은 어쩔 거야. 낭낭하게 올라가셨다. 쿨링감 진짜 좋네요. 얘 쿨링감 진짜 역대급인데? 제가 많은 쿠션을 사용해봤는데 쿨링감이 느껴졌던 쿠션들이 그래도 꽤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쿨링감이 들어간 느낌은 처음이에요. 얘는 뭔가 시원하면서 약간 얼굴에 얼음을 들이부은 느낌? 그래서 한 여름철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피부 열감을 낮춰주면서 아니다. 오히려 겨울에 건조한 친구들 많죠. 제가 그래요. 겨울철에 막 머리 말리고 딱 쿠션 바르려고 하면은 굉장히 쫙쫙 말라가지고 건조해서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피부 온도 낮춰주고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가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시죠? 여기는 뭔가 앰플 느낌으로 쫀쫀쫀쫀 짠짠짠짠 이렇게 올라갔다면 여기는 짠짠짠짠 뭔가 이게 밀짝 밀짝 이런 느낌. 그리고 커버력이 있는 게 확연히 지금 차이가 나죠. 여기도 살짝 앰플광 느낌으로 올라가긴 하네요. 촉촉하니 오늘은 앰플광 대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커버력이 있냐 없냐 어머 전형적인 화장품 냄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세밀한 부분들 바를 때도 찍히거나 하는 것진 않네요. 저는 사실 촉촉촉하고 쫀쫀한 제형이라서 찍힘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예 없진 않지만서도 눈에 띄게 탁탁탁 계속 찍히는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겨울철에 나는 쿠션 하나로 오늘 메이크업을 끝내버리겠어 하는 날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네모난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흡사하네요. 뭔가 이게 코팅되는 느낌으로 발리기는 하는데 얘도 그거 못지않게 지속력 코팅을 하나 해주는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소리 들리죠? 팡팡팡팡팡 하는데 뭔가 이게 짠짠짠짠짠 아니고 뭔가 피부를 벗겨내지 않으면서도 두께감을 어느 정도 유지해줄 수 있는 이런 소리가 나면 봐봐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나면은 피부가 또 투명하게 연출하기 힘들어요. 대신에 커버력을 더 잘 올려줄 수 있거든요. 쿠션 퍼프가 공합이 진짜 좋네. 사실 쿠션은 퍼프와의 공합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고 여기 양을 덜어내는 이곳에도 오돌토돌하게 돼 있어서 양 조절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공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타니킬보랑 비슷하게 되긴 했는데 보타니킬보는 뭔가 모공 속에 하나도 안 들어간 느낌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됐다면 정샘물 쿠션은 살짝 그래도 들어가긴 했어. 살짝 메꿔지긴 했는데 얘도 완벽하게 메꿔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모공이 메꿔지려면 좀 보송한 타입의 쿠션을 사용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베이지. 짜라란!
그럼 왼쪽을 바르면서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해요. 어머, 한번 찍어버렸지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망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꼭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쏙쏙쏙쏙 먹어가지고 뱉어낼 때 뭔가 더 쫀쫀하고 찹찹찹찹찹 뱉어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얘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았던 쿠션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첫 번째 찍었을 때는 이 정도. 바로 이쪽 발라볼게요. 한 번 딱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그쵸? 딱 찍었을 때도 여기 미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외곽으로. 테이핑 끝났다. 커버가 끝이 났다. 커버력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 가지 쿠션을 써봤지만 이 쿠션만큼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쫀쫀함, 진짜 짭짭의 정석인 것 같이 이렇게 커버력이 있으면서도 쫀쫀하게 올라가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았던 쿠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수많은 쿠션을 리뷰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쿠션이 있어도 잘 안 쓰는데 얘는 엄청 오래 썼어요. 그래서 한 통을 다 비운 쿠션이라서 새 거를 다시 구매를 해온 거거든요. 솔직히 지금 한번 뽑자지도 않고 완전 톡 요 정도만 해서 올리는 건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커버력이 올라가서 자칫하면은 뭐야 너무 두꺼운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딱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두꺼운 텍스처는 아니거든요. 얘가 완벽 커버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 모공 커버는 잘 못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밀어주셔야 돼. 쫀쫀한 텍스처다 보니까 밀어서 톡톡톡톡 끊어쳐서 올려주시면은 그만큼 모공 커버는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밀어서 사용해도 되는 쿠션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반반 느낌 확실하다. 색상 컬러 자체도 베이지 컬러라서 자연스러운데 화면에서는 좀 밝은 컬러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제가 지난번 정샘물 쿠션 같은 경우에 고영양 크림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풍성한 피부 텍스처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다른 거는 얘는 그만큼의 광은 없어서 번덕번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커버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더 이렇게 깔끔하게 매끈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확실히 촉촉한 텍스처가 아니다 보니까 지속력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머지 더 퍼스트 쿠션 커버 샌드. 여기는 가로 열고 자연스러운 23호 피부톤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뾰족한 느낌으로 쏙 이렇게 나와있네요. 에유, 근데 이거 손가락에 3개까지는 잘 안 들어가네. 손가락 뚱땡이 한번 찍으면은 이 정도. 살짝 콩 찍었거든요. 이 정도만 반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찍으면은 이렇게. 이게 커버력 국광인데? 뭔가 오늘 에스쁘아랑 반반 좀 잘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눈 감고 바르면은 에스쁘아라고 할 것 같아. 테이핑 쿠션인 줄 알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이거 자연스러운 23호라고 했는데 여기보다 좀 더 밝은 것 같지 않나요? 커버력이 엄청 좋은데요? 오늘 두 가지 쿠션은 약간 커버력에 중점을 둔 쿠션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근데 커버력이 높을수록 두께감이 얇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왜냐면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바르기에는 이쪽이 뭔가 좀 더 매트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쪽은 쫀쫀하게, 에스쁘아는 쫀쫀하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살짝 매트까지는 아니어도 보송한 느낌으로 지금 마무리감이 되는 쿠션이어가지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모공 부분들을 끊어치기에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메꿀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지금 퍼프가 끝에가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바를 때 편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막 매트한 느낌 아니구나. 바를 때는 크리미하게 올라가고 마무리감이 보송하게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발랐을 때는 뭔가 한 가지 쿠션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죠. 근데 왜 자연스러운 컬러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화사한 느낌이 좀 더 강하잖아요. 여기는 좀 획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살짝의 획기가 돌아서 더 자연스러우면서 뭔가 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획기를 싫어하신 분들은 이런 컬러를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컬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봐도 전혀 밀리거나 뭉치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닥터자르드 시카페어 세라믹 쿠션 파운데이션 2호 미디엄. 얘는 제가 요즘 통통해가지고 손가락 세 개가 잘 안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어서 세밀하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좀 쫀쫀한 텍스처를 갖고 있네요.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찍으면 이런 식으로 적당량이 잘 묻어 나옵니다. 이쪽을 사용할 건데 지금 이런 여드름 부분들, 커버 부분들을 중점으로 봐주세요. 오, 얘 굉장히 촉촉하다.
한번 이렇게 두들려 주신 다음에 저는 반쪽만 바르니까 양 조절을 먼저 할게요. 얘가 세라믹 파운데이션이라 그런지 확실히 촉촉한 느낌이 있고요. 좀 얇게 얇게 올라가는 텍스처 같기는 해요. 이렇게 봤을 때도 촉촉한 느낌. 그래서 커버력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커버력이 막 좋진 않죠. 그리고 피부가 좀 투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톤, 그런 텍스처여서 가볍게 연출하고 싶은 날 사용하기 좋은 쿠션인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쫀쫀해요. 이 퍼프 자체가 쫀쫀해서 촉촉한 쿠션은 자칫하면은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바르면서. 얘는 밀착력을 주는 쿠션 재질을 갖고 있어서 궁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촉촉하지만 쫀쫀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레이어링해서 지금 바르면 바를수록 이게 세라믹 파운데이션, 뭐 시카페어 이렇잖아요. 그거랑 좀 잘 어울리게 투명한 듯 하면서도 커버력이 살짝씩 올라가네. 그리고 색상도 2호 미디움인데 화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소유님 쿠션 다들 아시나요? 블랑디바? 그 쿠션이랑 비슷한 텍스처면서 커버력은 얘가 좀 더 있는 느낌? 대신 저처럼 지금 이렇게 커버력을 좀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양을 좀 더 올리긴 해야겠죠. 커버력이 아무래도 올라가려면. 그리고 신기한 게 향기가 약간 시카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뭔가 피부가 진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면서 모공 기인 같은 경우도 잘 메꿔주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무난한 쿠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밝은 23호라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23호 분들은 이거 미디엄 쓰면 좀 밝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세라믹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촉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정말 그 워터리한 타입의 촉촉함은 아니고요. 적당한 촉촉함 인 것 같아요.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막상 이렇게 피부 표현 마무리된 걸 보니까 그 물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촉촉함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커버력이 나쁘진 않죠. 근데 약간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오는 붉은기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는 이거 성분이 마음에 들어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사용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PC 핑크아우라 쿠션 SA23호 핑크 바닐라. 일단 퍼프는 표면이 매끈해서 촉촉하게 질감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I like pink. 그리고 쿠션도 어머 핑크색 이거 어머니들이 좋아할 감성이잖아요. 와우.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핑크색 화이트 베이스에 다 섞여있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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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핑크 바닐라.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좀 세게 찍으니까 요 정도 찍혀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발라볼게요. 한번 찍.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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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링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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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얘 양이 좀 적게 발린다. 오 쩐덕 쩐덕. 어머 커버력 무엇이야. 얘 지금 굉장히 얇게 발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어머 어머 색상 무슨 일이야. 얘 완전 핑크인데. 저는 피부에 붉은기가 많아서 이런 핑크 베이스를 되도록이면 피하는데 반대쪽도 제가 닥터자르트를 굉장히 촉촉하게 화이트 톤으로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괜찮으려나? 커버력은 좋은 것 같고 밀착력도 좋은데 이게 약간 흰기가 많이 돈다. 여기 커버력 보여드릴게요. 오, 커버력은 좋네. 베이스 자체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뭔가 가려지는 듯 하면서 붉은빛이 좀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피부톤이 약간 이거 미백 쿠션 느낌이라서 화사하게 올라가서 뭔가 여드름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커버력이 안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드름 흉터만 있는 분들은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데 저처럼 이런 붉은기의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쿠션인 것 같고요. 좀 화사하게 쓰고 싶다. 난 오늘 좀 샤랄라한 뭔가 피부톤을 화사하게 톤전이를 싹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쉽다. 이마에 있는 턱 끝에 있는 이런 여드름들 커버가 잘 안 돼서 조금 그 점은 아쉽다. 근데 이름 자체가 핑크 아우라 쿠션이니까 그 이름에 맞게는 쿠션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에 걸맞게 핑크 아우라 빔을 좀 쏴주기는 하네요. 반대쪽은 좀 촉촉한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쫀득쫀득한 내 피부 안에서 그 속광이 쫀득쫀득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성분들이 쓰면은 핑크 아우라로 보여야 될 텐데 기름 느낌? 번들번들?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개기름 많은 분들은 비추드리고요. 건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쿠션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오 근데 반대쪽이라 지금 피부톤 차이 보이시죠? 하얀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선분홍빛으로 분홍분홍 핑크 아우라 뿜뿜뿜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벌써 여드름이 올라왔어. 입생누랑 언크레드포 올 아워 쿠션 파운데이션 25. 왼쪽에 바를 쿠션은 짜라란 바로 입생누랑 쿠션인데요. 요즘 또 우리 예슬 누나가 여기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발라볼 건데 제가 사실 이 제품은 먼저 사용을 해봤었어요. 제가 색상을 조금 밝게 사긴 했더라고요.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찍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왼쪽을 바를 건데 어머 오늘 의상 약간 오마이걸 퀸덤 무대 다들 보셨나요? 너는 내 데스티니 그런 느낌. 한번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색상 컬러가 제일 좀 밝죠? 제가 선택한 컬러가 25거든요? 저는 이렇게 밝을 줄 몰랐는데 조금 밝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V존부터 이 정도 깔아주시고 뒤에다가 양 좀 덜게요. 저는 반만 바를 거니까. 딱 발랐을 때 느낌은 살짝의 쿨링감이 있는데 정말 쿨링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가벼운 쿨링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션이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촉촉한 텍스처로 올라가요. 그리고 좀 가볍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얇게 밀착력 있게 올라간다 느낌? 이게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얇은 브러쉬, 납작 브러쉬 이용해서 스르륵 하나 쓰면 싹 이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지금 쿠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서 얇게 올린 것 같은 그런 텍스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관전인 거는 커버력이 높다는 거. 제 기억으로는 이 제품을 썼을 때 마무리감이 좀 뽀송했거든요. 그래서 지속력이 굉장히 괜찮았던 제품이었는데 근데 커버력이 극강까지는 아니다. 이게 색상 컬러가 좀 밝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커버를 해볼게요. 아, 내가 색상 컬러 잘못했어. 근데 또 막상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재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담감도 모공 같은 부분들도 잘 메꿔주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쏙쏙쏙쏙쏙 들어가는 타입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얇게 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리미하게. 그래서 그런지 얘를 팍팍팍팍팍 두드리면은 찍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밀착을 해가면서 올려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르르한 광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아닌 요즘 신상도 맥쿠션도 괜찮거든요. 단독 리뷰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가셔가지고 그거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가을 겨울철에 뭔가 겉바속촉? 그런 느낌의 쿠션을 써보고 싶다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헤라 블랙 쿠션. 다음은 헤라 쿠션 제품인데요. 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얘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인생 쿠션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땐 제가 피부 상태가 더 건조했었거든요. 근데 잘 맞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헤라 컨실러를 써보니까 미쳤더라고요. 커버력이 진짜 제가 그동안 사용한 컨실러 중에 단연 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헤라 쿠션도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꼭 갖고 왔는데 과연 오늘은 어떻게 리뷰를 할 것인지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찍으면 요 정도 묻어 나옵니다. 썼던 쿠션이라서 조금 강하게 떡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올려볼 건데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여드름형태들이 더 잘 보이네요. 커버력도 잘 볼 수 있겠다. 제 기억으로는 얘가 밀착력이 좋긴 했는데 조금 보송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살짝 걱정입니다. 얘는 퍼프가 약간 쫀쫀, 쫀덕쫀덕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제 타입은 아니지만 발라볼게요. 근데 퍼프가 좀 양 조절을 하나 봐요. 얘가 좀 많이 먹는데? 많이 먹고 뱉어내는 타입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커버력이 싹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런 타입의 스펀지는 아니라서 양을 좀 많이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퍼프가 자체적으로 지금 양 조절을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오마이갓 살짝 밀어가면서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제가 잔주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팔자주름 끼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얘가 매트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주름 끼임 너무 심한 거야. 그리고 피부가 가을 겨울철에 쓰기에는 좀 쩍쩍 갈라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바르자마자 벌써 매트해요. 물론 유분기가 나오면 지금 이 정도로 건조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보기에 벌써부터 건조해 보이는 느낌. 저는 건조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보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인생 쿠션이다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주름 끼임 없으시고 일단 피부가 매끄러우시고 커버할 게 없으시고 나는 약간 지금 보송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 것만 같은 쿠션이 이기는 해요. 얘는 밀어서 사용하기에는 픽스가 또 빨리 되는 타입이라서 약간 투쿨포스쿨에서 처음에 그 틴트같이 착 밀착되는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 처음에 나온 그 파운데이션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그것도 한 번 쓰고 안 썼거든요. 내가 헤라 쿠션을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역시 촉촉성애자 후니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쿠션이고요. 살짝 매트하다 보니까 모공 부각이 조금 되기는 해요. 벌써부터 모공들이 약간 눈을 뜨고 있어. 콕콕콕콕 쳐서 조금만 메꿔볼게요. 또 커버력 있게 올리기에는 잘 퍼뜨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세밀한 부분들 바를 때는 좀 힘든 것 같긴 하네요.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분들이 쓰기에는 살짝 시작 전에 바를 때 약간 기분이 좀 언짢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또 지성분들이 쓰시면은 처음부터 기름기를 잘 잡아주고 올라가니까 이쁠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모공들이 지금 보이죠. 지금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려있는 것들도 보이고 이런 커버들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붉은기 커버도 잘 못해줬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더라도 좀 다른 느낌으로 지금 커버가 됐죠. 미샤 글로우 앰플팩트 샌드 뉴트럴 23호 짜라란! 바로 신상 쿠션인데요. 제가 사실 투쿨포스쿨도 시켰는데 다른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상은 미샤 앰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쿠션이 리뉴얼이 돼서 나온 거예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런처럼 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쫄깃쫄깃한 아주 쫀득쫀득한 이 퍼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어나거든요. 적절하게 섞일 수 있게 얘는 이렇게 묻혀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션은 일단 피부에 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도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해주신 다음에 두드려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버전 또한 커버력이 상당히 높으면서 지속력까지 갖췄던 제품이거든요. 오! 얘도 밤타입인데 지금 쿨링감이 살짝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밀어서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에센스가 촉촉하거든요. 밤타입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피부에 잘 스며들면서 약간 윤광이 있는 그 앰플광을 뿜뿜할 수 있는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색상도 화사하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은 한 번 더 묻혀서 도도도도독 쳐줄게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타입은 뭔가 산뜻하고 촉촉하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게 무게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딱 이렇게 고정력 있게 뭔가 픽싱되는 타입이 아니라 무게감 있게 널 잡아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같은 경우도 다른 타입처럼 막 나 가볍게 무너질게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건성분들, 수부지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쿠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작년 한 해 동안 이 쿠션 인생 쿠션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지 모르겠어요. 다만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이 케이스가 이렇게 화려해졌다라는 거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에센스가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두드려서 그냥 막 사용하셔도 얘가 앰플을 잘 먹어서 촉촉하니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한번 쫙 밀어주신 다음에 또두둑 두들리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10종 쿠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그 쿠션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윤기 나는 광은 이 쿠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촉촉하고 뭔가 반딱반딱한 쿠션들은 있었지만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앰플 그 제형이 쿠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쫀쫀한 것도 아니면서 쫀득쫀득보다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쫀광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쫀광.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고영양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쿠션을 바른 것 같은 효과가 나는 붉은기 커버도 굉장히 잘 되고요. 여드름 커버도 컨실러를 사용한 것처럼 싹 가려주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잡티 커버 이건 아니지만요. 로하셀 리얼 피팅 쿠션. 이 쿠션은 제가 단독 리뷰를 하려고 짱돌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지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나라 퍼프는 제가 그 아르마니 존투 쿠션 할 때 파스 신나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퍼프랑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겉에 질감은 굉장히 보송보송해서 커버력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질감일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찍으면 요 정도. 굉장히 촉촉하겠는걸요? 일단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번 딱 찍고 와우 굉장히 쿨링감 낭낭스 굉장히 처크처크 그리고 커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양을 좀 많이 먹는 타입인 것 같아서 여기다가 좀 양을 덜고 그 다음에 두들겨줄게요. 와우 이런 쿠션이 있지. 이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 으로 유명해진 쿠션들 바로 이런 질감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그 인터넷 쿠션들 있잖아요. 뭔가 페이스북에서 핫한 그런 쿠션들 같은 경우는 물론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애들은 딱 이런 질감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해. 뭔가 이게 촉촉하면서 커버력을 강하게 갖고 있고 뭔가 영상적으로 짧게 보여줬을 때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양 조절만 잘하면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쿠션이고 색상 같은 경우도 막 핑크톤의 화사한 뿜뿜 이런 코드는 아니지만 살짝 핏기가 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화사해 보이 핏기를 잘못 쓰면 또 칙칙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잘 쓰면 화사해 보이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리고 밀착력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뱉어내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어머 세상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약간 밀리고 뭉치는데요? 반대쪽 앰플 같은 경우는 뭉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잘 섞이면서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뭉쳤어요. 보이시나요? 뭉쳐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지 않게 잘 펴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얘 막 바르면 안 되겠네. 저는 촉촉해가지고 그냥 바로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촉촉하나 나중에는 매트할지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나 매트한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이런 쿠션들은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성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건성분들이 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얘가 제품량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는데 그에 반면에 또 커버력이 있긴 하거든요. 커버력이 높긴 한데 뭔가 톤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다. 균일하게 바르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코어 부분들은 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픽싱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거의 3초 쿠션이에요. 3초 쿠션. 얘를 오히려 컨실러 브러쉬처럼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컨실러 브러쉬 갖고 와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는 컨실러 브러쉬로 쓰는 게 낫겠다. 약간 수정 화장할 때 여러분 전체적으로 두드릴 만한 쿠션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런 브러쉬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얘 하나로 깔끔하게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팡팡 두드려서 이쁜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팡팡 두드려서 이쁜 쿠션들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광이 올라온다든지 커버력이 쌓인다든지 그런 쿠션들이어야 되는데 얘는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한 번에 착 밀착되는 타입이어서 얘는 진짜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해 중요해. 얘는 사용법이 진짜 중요한 쿠션인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양을 지금 많이 먹고 뱉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싹 피부에 밀착되다 보니까 더 이상 뱉어내지 않아. 쿠션 안에서도 계속해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리는 느낌이 되는 쿠션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컨실러로 커버하고 했더니 훨씬 더 깔끔하게 올라가긴 했죠. 대신 매트하긴 하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10종 쿠션 밀착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쿠션은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촉촉한 쿠션도 있었고 쫀쫀한 쿠션도 있었고 다양한 쿠션들이 있어서 막 이게 제일 좋았다라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10종 리뷰, 20종 리뷰도 준비해볼 테니까요. 보고 싶은 쿠션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If only I could do